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지수가 그동안 여러 번의 질주 끝에 드디어 오늘 1800선 고지를 달아냈습니다. 투자자들의 눈높이는 이제 자연스럽게 위쪽을 향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위쪽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모멘텀이 나와줘야겠죠. 자,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코스의 알토랑 같은 투자 비법을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은 애널리스트 제5대 총통님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년 3개월 만에 드디어 1800선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장 어떻게 진단하시고 한 주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을 먼저 여쭐게요. 네, 일단 주가 지수가 18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안착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 그 요번 주 쿼트러플, 예, 여기에는 큰 영향 없이 지난 8월 달에는 쿼트러플 와가지고 물폭탄 맞았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번 주에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거는 5월 이동평균선을 살짝 이탈했다가도 빠르게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의 장세가 연출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쿼트러플에 큰 영향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자동차 업종입니다. 자동차 업종들의 그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러한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내면서 지수 상승과 강한 상승 국면의 흐름이 전개됐다는 점이 이번 주의 특징적인 요소로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하락 조정을 보였던 IT 업종의 흐름들이 서서히 상방향으로 전환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물론 이제 그 중에 대표되는 게 삼성전자인데 완전 삼성전자는 시장에서 좀 소외시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자체는 아주 강한 모습의 장세가 연출되었다. 또 한 가지는 지수가 18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증권업종의 흐름들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가 18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 증권업종의 흐름들이 강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대로 적중되는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분위기가 좋아져 있기는 했지만 국내 증시만 나홀로 날개를 달 수는 없겠죠.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더블딥에 대한 우려를 만회시켜줄 수 있을지 그리고 여기에 중국 경기 선행지수가 다시 한번 반등을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등등을 체크해 봐야 할 텐데요. 자, 이런저런 사항들을 다 고려했을 때 앞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다음 주 증시 전망과 함께 전략 좀 짜주세요. 네, 일단 1800포인트를 돌파했다는 거는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1800포인트 돌파를 하면서 이런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조건이야. 네. 네. 뭐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1800. 예, 그런 모습 표현하고 싶은데요. 물론 1900포인트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가장 중요한 거는 금일 현물과 선물 약 한 1조 원 규모의 외국인들의 매수세입니다. 이 부분을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이 신뢰성 있는 매수세 이런 부분은 정말 1800포인트를 모처럼 만에 돌파하는 힘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 외국인들의 1조 원 정도의 매수라는 이 흐름은 금일 밤 미국 다우 나스닥 이러한 그 상승 흐름에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포인트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네, 바로 지난주만 하더라도 양선 주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금주부터 2주 양선 주봉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수가 올라가면서 양선의 꼬리 주봉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이라면요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연속 2주 상승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수 상승의 흐름이 좀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습이라면 양선 주봉이 연속 2주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추가 상승, 즉 추석을 앞두고 추가적인 상승 주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월봉적인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봉을 놓고 보시면요. 8월 달의 월봉은 위아래 수염 달린 소음선 팽이 월봉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는 양선 월봉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 8월 초에는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1800포인트를 돌파하지 않겠느냐라는 저도 그런 예측을 했었는데 월 초에 그냥 눈탱이 밤탱이 두들겨 맞듯이 그냥 두들겨 맞으면서 흘러내렸습니다. 예. 특히 IT라든가 이런 업종이 상당히 쇼크를 많이 먹었는데요. 그런데
9월 달에는 양선 월봉으로 나가기 때문에 9월 월말까지는 양선 월봉으로 더 강하게 치고 나간다는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 이동평균선이 수렴 만들어서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800포인트 돌파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채권 시장의 동향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회사채의 움직임 동향을 잘 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회사채의 움직임 관점을 놓고 본다면요, 어떤 관점을 놓고 볼 수가 있냐면요, 실질적으로 회사채의 그 관점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회사채가 말입니다, 계속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어떤 관점으로 볼 수가 있냐면요, 지난 그 2008년도에 그 지수가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금융위기 때문에 급락을 할 때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할 때가 바로 900포인트가 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회사채 채권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강하게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지수가 900포인트부터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때마다 회사채 수익률은 계속 낮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 지수가 1550과 1780, 90 이 안에 박스권으로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과정에서 회사채 채권 수익률도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이 1780, 90을 돌파하니까 채권 수익률이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요, 채권 수익률이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이라면 채권 시장에 들어간 자금들이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이러한 관점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요, 바로 달러 캐리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달러 캐리는 왜냐면 이제 그 미국이 그 저금리기이기 때문에 이 제로금리 상태에서는 신흥국가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관점을 잘 보면요, 중국은 실질적으로 고정환율제입니다. 이 고정환율제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이제 변동환율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는 지금 달러가 경제 성장률 때문에 달러가 마구마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위안화 절상이라는 문제가 이제 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상 이 부분을 조금 늦추기 위해서 변동환율제를 부분적으로 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관점에서 중국은 지금 달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방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미국의 국채를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국채를 사고 있는 관점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채도 사들이고 있어요. 그런 관점이라면 서서히 이 채권 가격에 버블 이런 부분이 고점이 확인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러한 그 채권 자금들은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는 시장의 흐름은 좀 더 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관점이고 이런 관점에서 지수는 1800포인트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1800포인트가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 지수가 더 밀린다든가 이런 과정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했다는 것은 그만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고 9월 달에 양선 월봉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강한 상승 장세가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로 매수를 해보면 좋을지. 오늘 장에서 전기전자주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달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 이 전기전자에서 말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잘 그 못 올라가는 대표적인 종목이 됐어요. 정말 이 삼성전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레이저 광선 눈으로 좀 째려봐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수가 1800포인트인데 75만원대가 뭡니까? 그러니까 76만원대. 그러면 전기전자 업종이 사실 IT 업종에서는 실적이란 부분은 울트라 캡숑으로 정말 실적이 대단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올라가는 거는 솔직히 좀 우리 투자자들 좀 기만하는 게 아니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과정은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더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수가 한 번에 너무 폭발해버리니까 오히려 삼성전자나 다른 IT 업종의 일부를 누르면서 증권업종으로 강하게 나타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IT 업종이 향후 주도주로 나가게 된다면요, 시장 흐름은 더 빠르고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IT 업종에 주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업종은 이 증권업종입니다. 이 증권업종은 실질적으로 오늘 그 양선 주봉을 만들면서 증권업종이 강하게 저항라인을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권업종의 흐름이 거래가 실리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1800포인트 돌파, 네, 그것은 1900포인트로 향할 때 증권업종은 앞전 고점, 네, 바로 증권업종 지수로 하면 2796포인트인데요. 2770포인트를 증권업종이 돌파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권업종이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이 IT 업종의 포트를 하나
준비해준다든가 증권업종도 포트에 편입한다든가 이런 관점으로 했을 때 바로 이런 업종이 추가적으로 지수 상승에는 상대적으로 의미가 큰 하나의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대세 상승장으로 가면서 IT나 증권주 중에서 한 종목은 포트에 편입해보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이 맞을지에 대한 말씀들 나눠봤습니다. 주식 고수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을 함께하는 대박클럽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지금 방송 시작하면서부터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지역 난방공사가 매일 처음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65,8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357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 역시 저희가 잠시 뒤에 고수는 해결사 시간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종목들 모두 상담을 해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함께합니다. 예,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자, 가을 개편을 맞아서 다음 주부터 대박클럽의 시즌2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은 그간 전문가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포트폴리오 내 종목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총통님께서 들고 계셨던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우증권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장 증권업종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코스피가 1800을 넘어가면서 증권주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총통님 께서는 대우증권을 갖고 계시고 오늘 3%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수익률이 13%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가격대 매수해도 좋은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대우증권은 IB 부문에서 타 증권사 대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이 대우증권에서 ABS 발행에서는 5년 연속 1위를 달성하고 있는 대우증권입니다. 그리고 증권주하면 업종 대표되는 종목이 대우증권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 대우증권에 대해서는 방송 나올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종목이냐? 정말 샤방샤방하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정말 차트상이나 흠 잡을 데가 없어요. 물론 기본적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실적 분석을 놓고 본다면 정말 이 종목의 그 파동 흐름 자체가 워낙 정교하고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대우증권은 꼭 포트에 한번 편입해 봐야 할 종목이다. 그리고 이 종목이 올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 3월에 배당까지 있기 때문에 이 증권업종의 가장 대표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봉 흐름을 한번 놓고 보시면요. 이 대우증권의 흐름이 물론 이제 엘리어트 파동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100% 맞는다 이렇게 신뢰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런데도 파동 사이클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은 지난 그 파동 사이클에서는 고점을 한번 다섯 개의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라지 상승 1파를 만들었고 조종 파동이 A와 B와 C를 만들면서 조종 파동이 만들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상강 매집 파동을 만들어주고 나서 앞전 고점까지 올라왔다가 눌림목을 주고 주봉이 다시 N자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흐름이라면 이 과정까지를 조종 2파, 라지 2번 파동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라지 3번 파동이 전개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단기 중기 28,000원대를 설정했지만은 향후 더 크게 놓고 본다면 3만원대 또는 3만원대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멀리 보시고 이 대우증권을 지속 공략하는 과정이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흐름 자체가 차트의 이동평균선까지 다 수렴형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트 모양 자체가 상당히 잘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은 주봉에서 양손 주봉을 만들어가면서 월봉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이미 월봉에도 12개월 동안의 그 박스권, 쉽게 말씀드리면 대우증권이 이 박스권의 흐름을 이제 서서히 돌파하는 겁니다. 박스권을 돌파한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는 신호가 되겠죠. 그리고 지난 8월 달에는 아래로 수염 달린 음선 십자 팽이 월봉을 만들었지만 9월 달에는 벌써 양선 월봉으로 앞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양선 월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9월 말까지는 꾸준하게 오르겠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 흐름을 놓고 보면 대우증권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대우증권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월봉에서도 양선 월봉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를 2만 8천 원 주셨었는데요. 그대로 유지하시는 건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는 건 너무 좀 위험하지 않은지도 듣고 싶고요. 네. 뭐 지금 가격대에서도 좀 사실 뭐 올랐다 부담스럽다 할 수는 있겠지만은 크게 부담될 요인이 없습니다. 예. 예,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증권 업종의 흐름 자체가 강하게 치고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의 흐름이 강해진다는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이라도 뭐 2만 4천 원 라인대에서는 매수를 하셔가지고 1차 목표가 2만 8천 원대 보시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엘리어트 파동상으로도 3파의 장기 사이클의 파동이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파동을 놓고 본다면 3만 원대 이상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보면 지금 가격도 싸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가격대 매수도 가능하겠고 목표가, 1차 목표가는 일단 2만 8천 원 그대로 유지하시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함께 하셨던 분들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갖고 계신데요. 수익이 나고 있죠? 이 종목의 흐름은 어떤가요? 네,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한다 그러면요. 지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 선물은 약 한 두 배 정도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제가 그 종목을 포트를 결정하면서 바꾸면서 이 코덱스 레버리지를 편입시켰습니다. 이거는 왜 제가 이걸 편입시켰냐면요. 이번 주에 지수가 1800포인트 돌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수 선물을 매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도 실질적으로 이 코덱스 레버리지는 종합주가지수하고 똑같은 흐름이에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은 아주 강한 모습으로 앞종 고점을 뚫어줬습니다. 뚫었다는 거는 힘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앞에 있는 고점, 12,000원대가 되겠죠. 이 라인도 돌파해서 올라간다는 신호가 됩니다. 더군다나 거래량도 늘어나는 모습으로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결국 지수 상승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투자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종목을 고르기가 참 어렵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 샀다가 괜히 좀 어떨까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꾸준하게 지수 상승률과 같이 맞물려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이러한 코덱스 레버리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난 지수 선물은 잘 몰라. 그건 뭐 혹시 선물 아니냐? 선물이면 또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그냥 주식 종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코드 번호가 122630입니다.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내가 종합지수를 매수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더군다나 레버리지 효과가 한 두 배 정도 나가는 거니까 오히려 종목보다도 수익률 면이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익률이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한번 꾸준하게 즉 적립식 펀드보다도 오히려 수익률 면을 따진다면 이런 쪽은 더 양호하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목표가 13,000원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고요. 네, 목표가는 13,000원대 들어가면요. 코덱스 레버리지 종합지수로 얘기한다면 한 1830과 50 라인에 오면은 예. 단기적으로 한번 또 신고가 냈으니까 살짝 눌러줄 수 있는 조정이 오겠죠. 살짝 조정 눌러주고 나서 좀 힘을 더 비축한 다음에 다시 한번 1900포인트를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13,000원 정도 가서는 단기적으로 이익실현 했다가 눌림목에 들어왔을 때 다시 재매수한다는 관점이죠. 이 얘기는 바로 종합주가지수가 1900포인트로 돌파한다는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오늘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에 1조 원을 매수했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자신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은요. 앞으로 펀드 환매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매수로서 이 물량을 소화하고 나는 앞으로 전진 나가겠다. 네, 그거 싱을 하겠다는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이러한 강력한 매수 의지를 보여줬다는 자체에서는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상승 흐름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코덱스 레버리지 지수 선물을 매수를 하셨었죠. 그 종목은 한 2.5%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만한 IT 대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시장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IT 대표주는 그 포트에 한 종목씩은 꼭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전에 하셨었고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아직은 마이너스 수익권에 계십니다. 80만 원에 매수를 하셨었고요. 지난 화요일이었죠. 거의 주가가 78만 원 선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밑으로 방향을 바꾼 이후에 오늘 76만 원 선 중간에서 거래가 마쳐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목표가 그대로 90만 원 유지하시는 겁니까? 네, 목표가 90만 원 그대로 유지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이 삼성전자는 정말 시베리아 종목입니다. 예. 정말
왜냐면 정말 시세가 안 나와요. 정말 얼어 죽겠습니다. 저도 이 삼성전자를 선택해서 달달 떨고 있습니다. 후덜덜 떨린다 그러죠. 아주 이 종목은 말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미 3, 4분기에 뭐 실적이란 건 이미 대박으로 다 알려진 상황입니다. 물론 4, 4분기에는 조금 실적이 둔화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종목은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레이저 광선을 한번 쫙 째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손이 설득 안 나가요. 마음은 이팔청춘으로 아 삼성전자 참 좋아. 내가 후사한테도 물려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삼성전자는 매수 안 하고 오히려 뭐 반도체 관련 부품 장비라든가 또는 뭐 전기전자 이런 부분의 종목을 선택하지 삼성전자는 잘 선택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한 주 살 바에는 다른 종목 열 주 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삼성전자를 우리 일반인들이 회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가격도 가격이지만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면 코스닥 우량주 정말 한 두 배 이상 뛸 만한 종목 선택하는 게 수익률 면에서는 더 좋은 거잖아요. 삼성전자는 아무리 올라봤자 상한가까지는 하루 만에 못 올라가는 종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네. 이 삼성전자를 선택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삼성전자도 울트라 캡숑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초울트라 캡숑 종목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사실 저는 말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그 투자 전략이라든가 또는 투자의 그 원칙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때는 가급적이면 신용을 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전문가 대부분들은 신용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종목에 몰빵한다는 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몰빵하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말입니다. 제가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요. 일부 신용은 들어가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증거금 비율이 3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두 배 이상의 그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삼성전자 어떠한 종목은 예를 들어서 뭐 유상증자라든가 돌발 악재 때문에 하중가 두 번 맞을 수가 있어요. 네, 하중가 두 번, 세 번 맞으면은 신용 썼다가는 그냥 뭐 담보 부족 상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삼성전자는 하가 두 번 맞을 리가 없습니다. 정말 9.1 테러 때도 하가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놓고 보면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반도체 이런 성장성까지 내다본다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는 신용을 썼다 하더라도 하한가 두 방 세 방 맞을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물론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건 좋지 않지만 빌려서 투자한다면 그 빌린 만큼은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종목의 포트를 현금 포트를 짜는 것이 오히려 더 수익률 면에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오히려 안정적이면서 수익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포인트를 맞춰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뭐 우리 일반인분들이 좀 매수하기 좀 어렵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뭐 파생시장과 연계된 바스켓 종목에서 치고받고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매일 뭐 사고 팔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삼성전자에 이미 외국인들이 벌써 2조가 넘게 매수를 해놓은 종목이에요. 그러면은 외국인도 지금 상황에서는 파생시장 때문에 이게 눌러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1800포인트인데 76만원에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1800 완전히 넘어가면요. 삼성전자도 미안하지 않을까?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못와도 80만원, 81만원을 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수 대비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과정은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더 봐야 할 거는 바로 그 인텔이라든가 그 다음에 애플 컴퓨터 이런 쪽에 그 미국 시장에 대표되는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애플 컴퓨터 같은 경우도 이미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애플 컴퓨터가 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애플이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왜 뒤처지냐 이거예요. 어차피 지금 갤럭시하고 아이폰의 싸움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LG전자는 좀 따돌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류 기업끼리 한판 붙어보자. 아이폰 전쟁과 갤럭시 전쟁은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속처럼 우리가 이러한 그 판을 키워가지고 승률을 내보자. 그러면 이 시장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애플에 한반 경쟁이 붙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LG전자를 따돌리면서 자 2등 그룹은 밀려라. 1등 기업만 나가겠다. 이런 의미에서 삼성전자가 나간다면 당연히 뭐 90만원 가는 거는 뭐 두말 없는 잔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뭐 90만원 좀 조정받다가
100만도 돌파 나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다면은 아, 후세에게 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삼성전자를 매수한다면 부담 없이 보유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용을 쓰라는 말은 아니었고요. 신용을 써서라도 절대 손해보지 않을 만한 대표 기업이다라는 말씀이셨죠. 삼성전자 달피어 봤고요. 자, 이번에는 LED 대장주 서울 반도체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손실을 조금 보고 계신데요. 앞으로 서울 반도체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역시 그 반도체 부분 하면 역시 코스닥에 대표되는 게 이 서울 반도체죠. 예. 서울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보면요. 이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 물폭탄을 맞은 때가 언제였냐면 7월 말과 8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점이 하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서울 반도체 월봉을 한번 놓고 보시면요. 8월 달에 보면 월 초에 말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보세요. 월 초반부에 월봉이 음봉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월 말까지 내려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월 초반부에 눈탱이 밤탱이 되면 월말 가서는 쌍꺼풀이 터지면서 흘러내린다는 얘기가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월 초반부에 정말 빨간색 양봉을 만들면서 올레 한번 소리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반가운 마음. 네, 반가운 마음에 올레 양봉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올레 하면서 양봉이 쫙 나와버리면 그 양봉으로 만들어지면은 월말까지 이어지는 게 월봉의 습성입니다. 물론 수염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은 통념적으로 이렇게 개념을 놓고 월봉 추이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저 뭐야 서울 반도체가 어떤 관점이었냐면 8월 달에 월 초반부터 두들겨 맞기 시작해서 월말까지 두들겨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음봉으로 두들겨 맞았어요. 물폭탄 맞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9월 달에는 지금 양봉 월봉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양손 월봉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월말까지 올라간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렇다면 앞고점 4만 5천 원 안까지는 충분히 올라가고 좀 조정받았다가 5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 반도체는 이미 9월 달에는 양선 1봉과 월봉의 흐름이 올래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서울 반도체 LED 시장 쪽에서는 가장 대표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이 그렇게 뭐 물폭탄 맞아서 많이 하락했지만 오히려 힘을 더 비축해서 더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 월봉상에 보면요. 고점에 거래량이 터진 게 없어요. 고점 신호가 나온 게 없습니다. 일봉 상으로 놓고 보더라도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좀 의도적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오히려 흘러내렸을 때 거래량이 상승인 거는 오히려 저가권에서 매수세 힘이 더 강해지는 이러한 특징적인 요소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히려 이런 저가권에서 거래가 늘기 시작했다는 것은 오히려 매수의 관점의 흐름으로 방향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가 터지지 않고 밀렸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 반도체는 추가적인 상승권의 흐름이 충분히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역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이동평균 매물 압박 43,000원이나 45,000원에서 매물 압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충분히 물량 소화해서 앞전 고점 5만원 라인대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 그렇다면은 뭐 서울 반도체는 지금은 조금 밀린 거죠. 왜 밀리냐면 바닥권에서 너무 급하게 올라왔어요. 너무 급하게 올라와서 이동평균 맞아서 눌림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눌림목에서 바로 방향전을 만들어지면은 언제든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그대로 홀딩 보유 또는 저가권 매수. 물론 저는 지금 그 서울 반도체가 41,100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한 관점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제 금요일 종가로 매수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조금 높게 매수하는 관점이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단기 눌림목 조정을 준다면 뭐 4만원대 요런 라인대라면 충분히 저가권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눌림목 들어와서 4만 500원 라인이라면 4만원 요런 라인에서는 물량을 살짝 잡아주는 센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 눌림목 조정은 아름다운 조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총통님께서 그간 들고 계셨던 포트네 종목 4개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증권주가 굉장히 강했죠. 증권주 중에서도 대우증권을 들고 계십니다. 대우증권을 매수하신 지가 한 55거래일 정도 지나고 있고요. 수익은 13% 이상 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8,000원 그대로 들고 가도 괜찮겠다는 말씀 덧붙여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코덱스 레버리지 보겠습니다. 지수 선물 종목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1,530원이었고요. 수익률은 2.5% 정도 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비중이 30% 정도 되시는데요. 보유 중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80만 원이고 현재 수익은 마이너스 4% 정도 나고 있는데요. 지수가 가면 당연히 삼성전자도 갈 수 있다는 말씀 주시면서 지수 대비 너무 저평가돼 있다. 목표가는 90만 원 설정해도 괜찮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죠. LED 대표주 서울반도체입니다. 매수한 가격이 41,100원인데요. 수익이 한 마이너스 1.5% 정도 나고 있고요.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저평가 매력이 있다. 지금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목표가 45,000원 유지하시겠다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간 총통님의 종목을 같이 사셨던 분들은 오늘 정리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함께합니다. 예, 고수는 해결사 시간에는 샵 5588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문자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샵 55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실 수 있고요. 또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연결하고 싶습니다. 문자에 남겨주시면 바로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부터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수고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저희가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드릴까요? 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 KT입니다. KT요? 예, 예. 예, KT를 얼마에 몇 퍼센트나 갖고 계세요? 44,050원, 그 100% 가지고 있거든요. 44,050원에 100% 비중 갖고 계시다고요? 예, 예.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 최근에 사신 건가요? 예, 최근에 매수를 한 겁니다. 시청자님 비중이 굉장히 많으세요. 몰빵 투자하셨어요. 예, 예. 이유를 먼저 여쭤볼까요? 예. 아, 저 연말에 좀 배당도 있고 그런다고 예. 해가지고 그때가 좀 장이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서 KT 쪽으로 좀 그 KT가 보면은 또 지수하고는 또 반대로 가는 예, 경기 방어주죠. 예. 그래가지고 연말에 그 이제 배당도 있고 그래서 그냥 100% 했는데 사고 나서부터 계속 좀 빠지니까 예. 좀 그래서 앞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예, 어제 오늘 반등해서 주가는 42,9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아이폰4가 개통이 됐다고 합니다. KT의 수익성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앞으로 KT가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오고 또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총통님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예. 예, 꼭 수익 나는 투자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총통님. 네. KT를 최근에 사셨고요. 44,050원에 100% 투자하셨습니다. 어떻게 진단 좀 해주세요? 아, 아마 시청자분의 그 내용을 제가 좀 들어보니까요. 예. 올 연말을 겨냥해서. 배당 수익을 노리시고. 예, 예. 예. 배당 수익 노리고 또 지수가 좀 불안하니까 더블팁 뭐 우려감 그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니까 아, 경기 방어주 쪽으로 선택하신 것 같은데요. 아, 물론 뭐 그럴 가능성적인 요소의 흐름은 실질적으로 하반기에는 더블팁 이런 부분들이 나올기가 어렵습니다. 아, 미국에서도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저점 바닥권에서 돈을 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돈을 푼 이 금융 장세가 지금 현재는 실적 장세로 이어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물론 앞에서 우리 그 최은정 MC께서 우리나라만 갈 수는 없다. 물론 주변 환경적인 외부 여건, 글로벌 시장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지만은 실제 우리나라 시장이 더 강하게 올라간 겁니다. 이러한 과정은 바로 그 IMF에서도 우리나라 하반기 경제 성장률을 6.1%로 상향 조정하면서 하반기부터는 좀 출구 전략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넌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요, 결국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하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종목 자체가 잘못 선정됐다고 봐야 되죠. 더군다나 100% 몰빵이라고 한다는 자체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좀 야단을 좀 맞아야 돼요. 예, 왜 그런가 하니 이런 종목은 지금 100% 투자해서 할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수가 1800을 뛰어넘을 때는요,
강하게 올라가는 업종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포트를 짜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KT가 앞에서 그 아이폰4가 지금 국내 개통을 시작했는데요. 네티즌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KT부터 돌려받아야 할 집전화 요금이라든가 미 환급금에 대해서 온통 관심이 쏠려 있어요. 이게 왜 갑자기 급락을 했냐면요. KT의 그 환급금 조회가 1위로 올라올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바로 이런 문제로 이게 하락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반등시 매도입니다. 물론 44,000원대 매수하셨지만은 지금 반등 들어와 봐야 크게 올라갈 자리가 없어요. 이 기술적 분석상으로 놓고 보더라도요. 기울기가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일시적으로 반등의 모습은 주겠지만은 반등 나와도 크게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벌써 21 이동 평균이 휘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와 봐야 43,000원, 43,500원 이 정도 올라오면요. 빨리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포트의 편입 과정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말입니다. 한 종목에 집중 공략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수가 1800을 넘어서 주도주 업종에 계속 또 순환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업종에 몰빵하지 말고요. 업종별로 나누어서 분할 포트를 짜십시오. 이거는 100%는 잘못하다간 이거 흘러내리기 시작하면요. 종목이 바뀝니다.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나마 기적 반등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로 잘못됐던 점, 시장의 흐름을 잘못 읽었다는 거, 그리고 한 종목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셨다는 점일 텐데요. 자, 이번 시간이 만약에 잘못된 투자였다면 반면 교사로 삼아서 다음번에는 꼭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좋은 종목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일단 매도로 대응해보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총통님의 의견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 잘 참고하시고 꼭 현명하게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KT를 상담 받아본 거고요. 다음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입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네페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18,00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요. 5928님께서 보내셨는데요. 다음 주 전망을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18,000원에 매수하셨다면 현재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신 거네요? 네,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신다 하더라도 네페스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바로 저 또 IT에 또 부품 장비에 또 해당되는 종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다만 지난 그 마찬가지입니다. 7월 중순 이때부터 물폭탄을 맞기 시작했어요. 사실 네페스가 계속 강하게 올라갔던 주식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하게 올라가던 이런 흐름이 갑자기 이제 그 물량 폭탄 맞으면서 그대로 두들겨 맞으면서 흘러내렸다는 얘기입니다. 또 8월 달엔 반등을 시도하다가 또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그 매물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올라갈 때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흘러내리면서 다이렉트로 그냥 흘러내렸으면은 관계가 없는데 지난 8월 중반경에 반등을 주면서 매물을 쌓아놨습니다. 또 8월 말에도 반등을 주면서 매물을 쌓아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페스가 여기서 N자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18,000원, 19,000원 여기 나가면 또 매물 또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물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네페스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회사의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긍정적입니다. 3,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그 양호한 반도체 사업부와 화학재료 사업부 실적 등에 달성을 해서 전년 대비 한 20.3%가 증가해서 732억을 기록할 것으로 이제 이런 내용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 호조세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18,000원, 19,000원 와서는요. 비중이 20%니까 한 10% 정도는 비중을 좀 줄여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이거 3분기 실적이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제가 10% 뭐 보유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쪽 기업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너무 나빠요. 뭐가 나쁘냐면은 제가 뭐가 나쁘다고 얘기하냐면 이 기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3, 4분기 실적이 좋다라고 아주 그냥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실적 좋다고. 실적 좋다고 공개하고 나서 뭐 너도 나도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마구 샀습니다. 도대체 이거 그럼 왜 흘러내렸느냐? 배신자가 있죠. 배신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삼성자산운용입니다. 이 삼성자산운용이 네페스의 지분의 종종 5.6%에서요. 그냥 뭐 4.46% 두들겨 팼습니다. 두들겨 팼다는 얘기는 뭐예요? 개인들이 달라붙은 거 두들겨 팬 거예요. 열심히 팔아먹었다는 얘기죠. 좀 보유하고 있으면 좀 이쁠 텐데 반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계속적으로 두들겨 패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삼성 자산 운영이 보유한 물량이 다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나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재료를 공개해놓고 뒤통수해놓고 지들이 물건을 팔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솔직히 말해서 조금 너무했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자산운용사에서 비중을 줄였다는 얘기는 자기들도 이제 해먹을 만큼 다 해먹었다. 그래서 자기들도 손을 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18,000원, 19,000원 여기 반등 들어오면은 종목을 좀 정리하셔갖고 종목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넷패스 진단 잘 받아봤습니다. 자, 좀 전에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다시피 저희 방송 시작과 함께 들어온 종목이었죠. 지역난방공사를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3577님께서 보내주셨고요. 65,800원에 30% 갖고 계시다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고요. 향후의 전망이 어떤지도 물어봐 주셨는데요. 일단은 손실이 꽤 크시네요. 네, 좀 손실 나 있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지역 난방은 뭐 아파트, 상가, 사무실 등 각종 건물의 개별 난방 대신에 대규모 시설,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로, 열병합 발전소 등을 이제 설치해서 일정 지역의 난방과 급탕을 이제 일괄 공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역 냉방 같은 냉동 기술까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 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있는데요. 6만 5천 원대 매수하신 것 같은 경우는 뭐 사실적으로 차트가 잘 만들어져서 올라가려고 하다가 두들겨 맞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에서 비중이 약 30%예요. 저는 이제 지역 난방공사의 비중 30%라면 조금은 좀 부담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 오늘 보니까 양쪽 이틀 동안에 그 음선 꼬리봉을 만들었고 오늘은 십자봉을 만들면서 저점 신호를 만들어줬습니다. 저점 신호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가 있어요. 다만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은 63,000원이나 64,000원대 바로 여기가 그 매물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3,000원이나 64,000원을 넘으시면은 일단 물량을 한번 정리해 주셨다가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가기 위해서는 어떤 그 모멘텀적인 요소가 좀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올라갈 힘의 여력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길적 반등만을 이용해서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종목을 교체하자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보령제약이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령제약을 보겠습니다. 19,850원에 30% 들어가신 분 594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를 여쭤보셨습니다. 어제 상한가까지 올랐는데 제 생각에는 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눌리면서 장이 끝나졌고요. 일단은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네요. 고혈압 치료제가 신약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차트가 그려져 있거든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저 최은정 아나운서님도 이제는 뭐 길적 분석에도 대가가 예. 되실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호재성 재료가 노출되면서 아마 그 강하게 상한가 라인으로 올라가니까 아마 상따 작전이다 해서 상한가 따라잡게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위에서 음선으로 눌러버렸어요. 모양새가 좀 좋지 못하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주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밀리게 된다면 바로 18,000원 라인대까지 밀릴 수가 있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령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하게 뭐 비중 자체를 많이 줄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 한 10%나 또는 15% 정도로 비중을 주면서 테마주를 공략하는 것이지 비중 30%라면 좀 욕심이 좀 과하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19,850원이면 뭐 추격 매수하면서 상따 잡았다가 오늘 올라가다 밀렸는데 오늘 사신 것 같습니다. 아 오늘요? 예. 네, 그러면은 사셨다 하더라도 오늘 뭐 밀렸다가 다시 또 땡겨주는 모습이었으니까 좀 더 밀린다 하더라도 18,000원 라인대는 이 양봉의 기준선입니다. 중심선이기 때문에 이 양봉 중심선까지는 크게 밀리지 않을 겁니다. 18,000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손절을 해야 돼요. 18,000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손절을 해야 되고 18,000원 지켜준다 그러면 다시 한 차례 다시 한번 쌍봉으로 올라올 수가 있고 신고가를 다시 한번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이 세력이 테마에서 끌고 간 세력이 아직 다 물량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본다면 다시 한 차례 21,000원대까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거는 18,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손절매한다. 반면
다시 한번 18,000원 지지선으로 해서 올라오게 된다면 21,000원대 오시면 다시 한번 물량을 좀 줄여놓는다든가 또 비중을 좀 줄이거나 종목을 한번 교체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테마주에 편승할 때는 비중을 한 10% 정도만 가져가 보자라는 조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0275님께서 보내주신 플랜티넷을 보겠습니다. 플랜티넷을 매수하신 가격이 4,500원이시고요. 이분 역시 비중이 꽤 많으세요. 70% 갖고 계십니다. 수고하십니다 하시면서 문자 종목 상담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은 이거 비중이 70%. 뭐 확실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 이 회사가 지금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에서 20만 주를 지난 20일부터 31일까지 피넬리티 펀드에서 작년 매도했다는 공시 내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태블릿 PC의 그 전자잡지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양봉으로 입부장하게 올랐어요. 모습은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플래티넷 같은 경우가 4,500원대 매수하신 거라면 아마 그 전일 아마 그 양봉 첫 양봉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첫 양봉에 매수하신 건 아주 좋은 거고요. 금일같이 또 올라갔어요. 오늘 한 4% 올랐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간다면 예, 역시 4,900원이나 5,000원 라인대는 바로 앞전 고점의 저항 라인대입니다. 그러니까 4,900원이나 5,000원 라인대 와서는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종목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앞전 고점 앞에서 물량 압박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로 올라가면은 오히려 차익 실현하고 좀 비중이 너무 많아요. 개별 종목에는요. 테마주에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비중 자체를 좀 줄여서 하세요. 잘못하다가 테마 같은 경우는 뭐 돌발적 악질 만나든가 그럴 경우는 그 충격 여파가 심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왕이면 보호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하셔서 지금 수익이 나서 올라갑니다만 4,900원, 5,000원대 정리한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매수하고 불안해지면 이미 진 게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재료를 가지고 들어가셨는데 오늘 이렇게 문자 종목 상담 보내주신 거로 봐서는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주식 들어갔을 때는 일단 비중이 너무 많다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다음번에는 참고하시고 발빠르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지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지도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2만 800원에 30% 갖고 계십니다. 제가 산 가격까지 언제쯤 올 수 있을런지요. 얼마에 매도 하면 좋을까요? 070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좀 짧게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이지를 놓고 보면요. 이지 같은 경우는 LED TV 출하가 이제 규모가 점점 이제 그 확대되고 있는 그런 관점이고요. 2분기 매출액은 한 60억 정도가 됩니다. 영업이익은 한 13억 정도 되고요. 단기 순이익은 약 10억 정도가 달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이지 같은 경우가 2만원대 매수하셨는 부분인데요. 2만원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동안 물폭탄 맞으면서 흘러내렸던 종목군들 LED, LCD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회복 속도를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라온다면은 19,000원, 2만원 라인대 한 번 더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000원, 19,500원 라인대 오면은 그리고 뭐 비중이 한 30% 정도라면 올라오면은 이 정도에서는 정리를 하셔가지고 종목을 다른 쪽으로 한번 교체해보는 게 어떨까 아니면 좀 비중을 줄인다든가 이런 관점을 접근해보시기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고수준의 결사 오늘 종목 상담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새롭게 선보여드리는 대박클럽 시즌2에서도 총통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매주 화요일에 나와주실 거고요. 또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출연 전문가들마다 특별한 투자 비법 강의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총통님께 감사의 말씀드리죠. 고맙습니다. 예, 예고를 해드렸다시피 다음 주부터는 대박클럽이 시즌2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 텐데요. 시작 시각이 바뀌죠. 시각의 변동이 있습니다. 6시부터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 텐데요. 선물을 하나 드릴까요? 지금은 샵 5588번으로 2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됐었는데요. 앞으로는 문자 보내주실 때 무료 문자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강의나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저는 대박클럽에서는 이제 앞으로 못 보게 될 텐데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지만 대박클럽은 시청자들께서 대박이 나실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여러 가지 정보들, 좋은 알찬 정보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대박클럽 시즌2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죠. 고맙습니다.